호기인간 7만여역 430간 문조선 간 문조선 연대기 83 조선 조선제 13대 글달 글달 전왕 전왕의 역사 천지화랑 천지화랑 국자랑 국자랑 서기전 1763년 무술련 무술련의 소도 소도를 많이 설치하고 천지화 천지화를 심었다. 미혼 미혼의 자제 자제로 하여금 있고 활 쏘는 것을 익히게 하며 이들을 국자랑 국자랑이라 부르게 하였다. 국자랑들은 돌아다닐 때 머리에 전지화 전지화를 꽂았으므로 사람들은 이들을 전지화랑 전지화랑이라고도 불렀다. 소도 소도는 국선 국선이 하늘에 제재를 올리는 제천간 제천간이 있는 신성지역 신성지역이다. 국선 국선은 나라에서 뽑은 선인 선인 즉 종종으로서 국자랑 국자랑의 스승 사즉 국자사부 국자사부가 된다. 소대로 소도 소도임을 표시하였는데 소대의 소도는 소시 곧 소도 소도와 같은 소리를 나타내는 말이 된다. 즉 소도 소도는 소도는 소과 같은 소리를 한자 한자로 나타낸 말이며 소대의 대는 긴 막대기를 가리키는 바 결국 소대는 소도 소도의 대로서 소도임을 표시한 긴 나무 막대가 된다. 소대의 소는 소소와 직결된다. 즉 소소라는 글자가 원래 나무 꼭대기에 있는 새집처럼 만든 망루망루라는 뜻을 가지는 바 신성지역을 지킨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실제 역사상 소소는 서기전 7197년 이전의 하미르고원에 있었던 마고성 시대에 수찰을 하던 망루였는데 코탑 모양이 된다. 한편 궁궁은 소소와는 다른 형태의 제천간으로서 계단식으로 넓게 쌓아올려 꼭대기에 재단을 만든 피라미드 모양이 된다. 후대에는 소소가 탑으로 변형되어 기도하는 장소가 되고 궁궁은 하늘에 제를 올리는 제천간의 역할을 한 것이 된다. 지리산 노고단이나 마이산의 돌탑 등은 궁궁과 소소가 어우러진 모양이 된다. 천지화 천지화는 하늘을 가리키는 꽃이라는 말로서 밝은 하늘꽃인 한화 환화이자 하루하루 끝없이 피고 지는 무궁화 무궁화를 가리키는데 재단의 꽃이기도 하다. 서양에서도 무궁화를 샤론의 장미라고 하여 재단의 꽃임을 나타내고 있다. 국자랑들이 머리에 천지화 즉 무궁화를 꽂고 다녀 천지화랑이라 한 것이다. 국자랑은 나라에서 뽑은 미혼의 자제들이며 주로 황실이나 삼사오가를 비롯한 지도층의 자제들이 될 것이다. 한편 지방고을에서 선출된 설랑 중제천 제천을 담당하고 계율을 맡은 책임자를 전전이라고 하며 나라 전체에서 선출 즉 나라의 부를 받으면 종종이 되어 국자랑 천지화랑 국선화랑들이 스승이 되는데 통상 선인이라 부르는 것이다. 고구려 시대에는 선인도랑 중제천의식과 계율을 담당한 자를 참선이라 하고 무의를 관장한 자를 조의의 허문본나 불렀는데 조의는 오늘날 늦디 극대를 매는 자로서 무의사범 무술사범에 해당하는 것이 된다. 오성취로와 황학
서기전 1733년 무진년 무진년의 오성 오성이 누성 루성의 무역을 보누런 하하이 나라와 을이 소나무에 깃들었다. 오성 오성은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 등 오행성 오행성을 가리키는데 누성 루성에 모여들었다라는 것은 이들 오행성이 누성 부근에 모여들었다는 것이 된다. 누성 루성은 28수 숙 중에서 북서쪽에 위치한 별이 된다. 오성취로 현상은 천문현상인데 이러한 현상은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되어 과학적으로 계산하게 된다면 연대기적으로 충분히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한편 오성취로를 단순히 오행성 오행성이 함께 모이는 현상이라 풀이하기도 한다. 황학이 궁궐들에 있는 소나무에 날아와 살았다는 것은 비유적인 기록이 아니라 실제적인 사실 기록이 된다. 유리타, 선인 선인이 돌아가시다. 서기전 1727년 갑술년 9월에 유리타, 선인 선인이 돌아가셨다. 흘딸 천왕께서 이를 슬퍼하며 통곡하고 국장국장으로 장사를 치렀다. 유리타, 선인은 자부선인의 학문을 계승한 분으로 서기전 1950년경 이전에 출생하여 서기전 1727년에 돌아가시니 최소한 230세 이상 사신 것이 된다. 간군왕범 천재께서는 130세를 사셨고 부로 천왕께서는 약 158세를 사셨으며 간군왕범을 복희란 유호씨는 120세를 산 준임금의 아버지로서 간군왕범보다 약 100세가 많아 서기전 1470년경 출생하였으며 서기전 1195년경에 돌아가시니 약 270세 이상을 산 것이 된다. 유호씨와 유리타, 선인은 특별한 도인임에 틀림없는 것이 된다. 한편 서기 23년생인 김수로왕은 서기 199년에 돌아가시어 177세를 살았다라고 기록되고 있다. 흘딸 천왕 부모와 사면. 서기전 1722년 김효년의 흘딸 천왕께서 부마시니 백성들 모두 먹지 않았으며 울음이 끊이지 않았다. 명을 내려 죄수들을 석방하고 생명체를 죽이는 것을 금하고 놓아주도록 하였고 해를 넘겨 장사를 지냈다. 우가 고불고불이 즉위하였다. 흘딸 천왕이 성스런 임금이었다는 것이 나타나는데 부모가 돌아가신 듯 백성들이 모두 먹지도 않고 슬퍼하였다는 것이며 이에 죄수들을 사면하고 살생을 금하여 방생토록 하였던 것이고 이듬해 장사를 치렀다는 것이다. 이어 즉위한 고불 천왕은 우가였다라고 하므로 아마도 태자가 아닌 제왕의 제목으로서 사자나 삼자 등 다른 아들이 될 것이다. 다만 태자가 우가의 직을 수행하고 있었다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